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강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7번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9월 모의고사 17, 18, 19, 20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킬러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킬러 문제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줘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잠깐 끊어서 이 강의만 따로 촬영을 합니다. 자, 여기 이 강의를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냐 하니까 아, 2017년, 2018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소재에서 좀더 어렵게 나오거나 살짝만 틀거나 그것이 수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트렌드를 분석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가 17번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에 관한 트렌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9월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니까 자주 등장하지 않던 원자 모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 9월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킬러 문제 계산은 다 맞췄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왜? 난 아무리 해도 모형 어려운 게 나오면 힘들어서 못 풀겠는데 수능에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라고 해서 모형 문제 변형한 것들을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려운 모형 문제는 그해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이 2년 정도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모형 문제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풀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풀어요. 방. 뭐 어떠한 탄화수소가 있다. C4H8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는 게 우리가 모형이 나왔을 때 편하게 빠르게 풀수 있냐 했더니 사이클로헥세인은 철저히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야 돼. 또한 C4H8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철저히 뭐야? 어느 정도 모형을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러한 문제도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예들도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사실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사면체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면체. 그래서 C, C, 뭐 여기 H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모형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단 이런 모형 문제를 이 모형 문제가 약했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강의 듣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우리가 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굉장히 문제를 선택해서 소재를 찾기가 편해. 재료 여기 어떤 것들을 등장시켰는지 얘가 누군지 찾기가 편하니까 이런 모형 문제는 수능까지 올해 수능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 때는 뭐야? 꺾어서 그려요. 됐죠? 그래서 요 포인트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이 뒤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형만 조금 특이했던 스타일이야. 2017년 6월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 하니까 수소 원자 세 개와 결합한 탄소가 몇 개이다. 수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탄소가 몇 개이다. 라고 하는 고전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자, 오른쪽에 좀 써볼게. 라고 해서 뭐 이게 한 개다, 이게 두 개다, 이게 세 개다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제시하는 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문장으로 서술한 얘가 다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탄소를 결합한 수소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 구조적인 이성질체를 찾아주는 게 2017년 6월까지 나타났던 트렌드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바뀐 게 어떤 것입니까? 자, 그 다음번에 바뀐 것은 이런 거지. 예전 쌤이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고전이다라고 한다면 뭐야? 탄소, 수소의 관계. 이렇게 쓸게. 그런데 2018년 수능부터는 어떤 게 바뀌고 있습니까? 탄소, 탄소의 관계로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내가 빠르게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했더니 이런 것들은 내가 정리를 한번 해주고 싶어. 가장 간단한 거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C4H Asia. 자, 선생님 강의에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 이것도 C4H Asia. 그러면 여기에 자, 탄소 하나가 결합한 거 몇 개야? 라고 하니까 위에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지. 탄소 두 개가, 탄소의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한 게 몇 개요? 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 맞지? 여기도 뭐야? 두 개. 그러면 수소가 세 개가 결합한 탄소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이 두 개 구분 못 해, 이거 두 개.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문제 풀 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매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랑 포와 고리에서 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잡이 하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면 표현 방법이 포와 사슬형이다. 고리형이다 이런 말들이 없으면 표현 방법이 없으면 이거 문제 접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알면서 탄소에 결합한 수소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접근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지금 제시했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2017년 6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자 2018년 수능에 나타났던 문제는 이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탄소와 탄소가 결합한 그 개수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간 거야. 자, 평가원에 가장 자주 나오는 탄화수소가 누구가 되지? 통계로 우리가 내보면 C4H8 요거 내는 게 제일 쉬워. 왜? C4H8이 이송질체는 총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리마인드 해라는 의미에서 자, 선생님 말이 빠르면 너희가 느리게 배속하기 더 느리게 해주시고요. C4H8은 시험에 낼 수 있는 소재가 딱 뭐야? 다섯 개. 너무 아름다워. 누구가 있습니까? 징, 징, 징. 자, 징, 징, 징. 그리고 뭐야? 징, 징, 징. 자, 평가원 이거 제일 좋아하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징, 징, 징.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징, 징, 징.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자, 임마는 탄소, 이 탄소는 탄소 두 개와 결합한 탄소가 두 개야. 얘는 탄소 각각 뭐야? 한 개씩 결합한 탄소가 한 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의 어떤 탄소가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마와 임마는 똑같은 표현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이중결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자, 탄소와 탄소의 관계로 문제가 너에게 등장할 때는 얘가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바로 찾기가 불포화인지 바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구조적인 스트럭처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임마 역시 두 개는 양옆에 탄소 두 개랑 있고 얘는 탄소 하나, 얘도 탄소 하나랑 있으니까 표현법이 같다라는 거지. 구분 못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 시험 문제 딱 내기 쉽잖아. 이 문제는 얘는 C4H8 중에 얘가 시험에 가장 자꾸 입마 정말 여기 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물질이 시험 문제 가장 나오기 쉬운 이유는 이게 탄소의 산화수가 0이야. 모든 탄소가 결합하고 있어서 또한 탄소의 뭐야 탄소 3개와 결합한 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각각 뭐야? 한 개랑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 너희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건 뭐야? 탄소 두 개랑 결합한 게 뭐야? 총 네 개가 있고요. 얘는 뭐야? 이 탄소는 봐 양옆에 하나 얘도 양옆에 하나 이렇게 있지. 그래서 탄소 두 개와 결합한 탄소는 두 개고 이 탄소는 옆에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 이 탄소는 옆에 결합하고 있는 탄소 한 개랑 결합한 탄소가 누구다? 한 개지. 임마 이건 뭐야? 뭐지? 탄소 뭐? 세 개랑 결합한 게 하나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즉, 요즘 트렌드는 똑같은 이성질체 C4H8 소재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 C5H10은 사슬형 다섯 개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고리형 구조 이성질체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려면 이성질체를 찾아라 라고 하려면 조건이 너무 많아.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이게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봐. 자, 이런 식으로 탄소에 결합한 탄소는 불포화 못 찾는 거랑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 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2000, 자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자, 2018년도 수능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최근 트렌드 보여줄까요? 요거지. 2018년 수능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알았다면 금방 풀 수 있었단 말이야. 2018년 수능 문제 이거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있었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게 있고요.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구조를 찾는 문제가 나왔지. 자, 근데 몇 달 전? 2018년 6월도 잘 봐. 탄소 원자 세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다라는 걸 등장시켰지. 이 말은 뭐야? 이런 거나 여기 뭐 수소가 있으면 되지. 또는 얘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있는 탄소를 다 지칭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논리도 좀 알아주셔야지 너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 다 나왔습니다. 뭐 탄소에 결합한 수소수, 그리고 또 누구야? 수소수, 탄소에 결합한 탄소수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공부를 한다,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만 평면에 있는 거 다 그려봐. 응? 탄소 원자만 평면에 있는 거 다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왔는 게 탄소의 산화수로 단서를 주는 것들. 탄소의 산화수를 알면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의 개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탄소의 산화수로 문제를 내는 것들도 한번 변형된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얘들 알겠지? 그럼 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자, 17번을 풀어보자라는 거지. 자, 표는 자 밑줄 꺼주셔야죠. 분자식이 같고 탄소수가 4래. 그럼 잘 생각을 해봐. C4H10 이성질체 3개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C4H8이겠구나. 알고 들어가 줘야지. C4H8이 있는데 잘 봐. 가나 다가 있는데 이 가는 한 개와 결합한 탄소도 없고 세 개랑 결합한 탄소도 없지. 그럼 가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요거밖에 안 돼. 두 개랑 결합한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가 없대. 잘 봐. 이 네 개짜리가 이렇게 펼쳐지면 이게 양옆에 두 개가 있고 얘가 양옆에 두 개가 있지. 불포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얘는 존재한단 말이야. 탄소 펼쳐지면, 리니어하게 펼쳐지면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빵개라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세 개랑 결합한 탄소 원자가 하나하나래. 뭐? 하나하나래. 그럼 될 수 있는 게 임마랑 임마밖에 없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단서가 있지.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가 얘는 있지. 얘는 없지. 그러니까 나가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랑 결합한 게 총 3개가 있는 거지. 다가 요거 손잡이지. 손잡이니까 탄소 원자 한 개랑 결합했는 게 임마가 한 개랑 결합했고요. 두 개랑 결합한 게 얘가 양옆에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 원자는 총 4개 맞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기억. 간은 사슬 모형 탄화수소이다. 고리입니다.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습니다. 다의 모든 탄소 원자는 동일 평면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낚이면 안 돼. 다 찾아놓고 여기서 낚이는 애들을 봤어. 이건 이렇게 평면에 있어.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찡, 뭐 찡, 칙 이런 식으로 삼연체잖아. 어느 정도. 그럼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이렇게 뿔딱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동일평면에 있다? 아닙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일평면에 있는 거 너희들이 한번 쫙 더 정리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정답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8번 문제 이제 접근을 해볼 건데, 자, 18번 문제는 내가 몇 번부터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거니 2018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화학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양적인 관계, 수적인 관계를 계산하는 것들을 누구가 했습니까? 기체,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은 그렇지 않지만 기체와 중화 반응은 문제를 너희에게 출제자가 제시해 주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낼 수 있는 패턴이 두 개밖에 없지. 뭐? 과량의 소량을 조금씩 넣어서 한 개 반응으로 바뀌는 형태로 찾는 것. 쓸게. 자, 양적 관계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뭐다? 뭐 하나가 뭐야? 어떠한 과량의 물질이 있는데 일정량이 있는데 소량을 조금씩 첨가해. 그러면 얘 계속 쓰고 이건 다 쓰고 과량 조금씩 쓰면 한 개 반응물이 싹 바뀌는 그러한 패턴으로 문제를 내서 그걸 시험 문제에 이제 서 너희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찾게끔 하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 실험을 다양하게 주어져. 실험이 1, 2, 3 뭐 한 4가지 있을 수 있어. 한 방에 때려놓고 한 방에 때려놓고 한 방에 때려놓고 한 방에 때려놓는 반응으로 너희들이 뭐야 단서를 찾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는데 자 기체의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야 19번에 등장했던 것처럼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고 하면 과량의 소량을 넣는 뭐야 산염기 반응은 뭐야 중화 적정을 말하는 거야. 과량의 소량의 뭐야 염기를 조금씩 넣을 수 있는 거야. 둘 다 이러한 패턴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기체 같은 경우는 뭐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실험 1이다 A와 B가 뭐야 몇 그램 몇 몰 몇 그램 몇 몰 있다 반응 후 뭐 몇 리터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 그렇게 내거나 산 염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 방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낼 거 아니야 HCl, NaOH, KOH 등등등이 이렇게 있으면 아 얘 지금 뭐야 10ml 넣었다 여기서 20ml 넣었다 없었다 20ml 넣었다 여기서 생성된 물의 양은 N이다 E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 그게 요 패턴 아닙니까 어? 내가 이걸 왜 굳이 다 얘기합니까? 선생님 개념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고 문풀 시간에도 얘기해 주는데 양적 관계에서 너희가 제대로 알아놓으세요 양적 관계에서 너희에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뭐야? 자, 요즘 쓸 잘 보면 과량의 소량을 조금씩 넣는 패턴인데 그래프로 안 내고 표로 주어져서 이런 식으로 푸는 뭐 그런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중화 반응은 잘 생각을 해봐. 자, 2017년도 이전까지는 N개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때려 넣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수능 문제 이거 보이지? 얘는 과량의 어떤 것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 변화 유리에서 뭐야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잘 봐. 2018년 수능에 이런 문제 나왔고 그 이전에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 이전 문제도 중요한 평가 문제도 이러한 과량의 소량을 때려넣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2018년 대수능 문제는 이러한 거잖아. 얘들아 봐봐. 자, 과량의 HCl이 있는데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X ml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소량을 조금씩 넣었대. 조금씩 넣었대. 근데 얘가 넣는 비율이 뭐야? 1대 1이지. 또는 누적해서 1대 2가 지금 뭐야? 산에서 염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자, 이러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이거 변화율 같은 것들을 좀 따져보고 너희들에게 문제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018년 수능 문제는 봐 빠르게 쓸게. 자, 이 문제 풀어본 기억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 문제 풀어본 기억 없는 사람은 잠깐 멈추고 뭐야? 다시 풀어봐. 자, X ml가 있는데 얘가 지금 4X라고 해. 얘는 뭐야? X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뭐야? 2, 10 플러스 X다. 얘는 뭐야? X니까 얘는 뭐야? 1, 20 플러스 X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 지금 내가 쓰는 건 뭐야? 실제 존재하는 이온수야. 단위 부피당이 아니고. 자, 실제 존재하는 이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야? 내가 NaOH를 넣었을 때 이 이온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처음에 있을 수 있는 게 H와 뭐야 Cl- 밖에 없는데 자 얘가 만약에 이 이온이 Cl- 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일정하게 이 개수가 같아야 되고 얘가 H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이걸 그리면 되지. H 플러스 이렇게 감소하는 거니까 내가 넣어준 부피가 같으니까 감소하는 비율이 어때야 돼? 같게 떨어져야 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아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니까 이 지금 어떤 XU는 CL이 아니고 H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되고요. 이게 H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아 1대1로 넣었으니까 변화율이 같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입맛 빼기 이거랑 입맛 빼기 이게 같다라고 두거나 얘 빼기 얘 잘 들어야 돼.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가 1대2다라고 두거나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접근법은 뭐야? 이러한 그래프, 변화율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지 문제에 대한 단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선생님 해설 강의 너희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8년 수능 문제는 이런 패턴을 너희들에게 연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 모의고사 선생님 그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 넣었던 거랑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래서 변형을 시켜봤어. 이게 어떤 변형 문제였냐 하니까 봐. 2018년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그래프의 변화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과량의 소량이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요 변형하는 문제 뭐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 Q&A 게시판에 요청하면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봐. 이렇게 변형을 하면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얘가 그래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한 방에 실험이 1, 2, 3, 실험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방에 때려 넣어서 반응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헤매더라고. 거기서 내가 아싸 낚았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낚으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 현강에서 표로 나오던 뭐야 그래프로 나오던 출제자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에게 문제를 냈는지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잘 봐. 결국은 얘랑 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 내가 조작을 했는 게 어떤 거였냐 하니까 쌤이 방금 이렇게 잘 들어라고 했다. 여기에 있는 총 이온수, 그 X의 이온수,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는 같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푼 이유는 넣은 부피가 1대2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1대1대1대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변형을 했을 때는 넣은 부피를 내가 3대1 그러니까 누적해서 3대 4 이렇게 되도록 넣어봤더니 애들이 여기서도 뭐야? 대량으로 낚여. 그래서 문제를 막 다 틀리더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니까 수능 나왔던 문제가 있으면 이 수능을 변형을 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낚이지 않게 자료를 비슷한 똑같은 소재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풀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결론이란 말이야. 이게 결론인데 자 봐봐. 근데 18번 문제. 이 18번 문제 2018년 9월 평가원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면 너희가 과량의 소량을 넣는 건가? 아씨 뭐지? 실험 대빵 맞네? 아 이런 단어 쓰면 재밌지? 실험 박살나게 맞네? 이거 이런 문제인가? 어디에서 단서를 찾을까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당연히 계산 능력이 빠른 아이들은 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문제 주어진 단서로 탁탁탁 이렇게 풀 수 있었지만 이런 변화율을 많이 내는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줬지만 자 최근의 문제들은 이렇게 변화율을 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봐봐. H 네 개의 비커 문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개의 비커에 HCl 10을 넣었는데 각각 KOH를 2V를 넣고 여기 3V를 넣었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알짜 이온수를 주어줬고 얘가 산성이다라고 말을 해줬어.
그럼 너희가 EV하고 3V가 넣었을 때 산성이니까 얘는 당연히 산성이겠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나서 뭐야? CT는 전혀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실험 두 개가 다른 거야. 실험 두 개가 다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다른 두 개의 실험이 있는데 얘 20을 넣었을 땐 염기였대. 이거 뭐식이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히 우마리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로 푸는 겁니다. 애들이 알겠지? 뭐 토달지 말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봐봐. 이 문제는 HCl이 원래 있었어, 과량. 내가 KOH를 내가 넣는 거잖아. 조금씩. 조금씩. 근데 임마 이게 2를 넣고 2가 3을 넣었잖아. 그럼 결국은 A, B를 살짝 바꾸면 2 넣고 뭐야? 요만큼 3 넣은 거랑 똑같은 격인 거야. 즉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질지 여기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래? EV 넣고 3V 넣었을 때 여전히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산성이라고 했잖아, 산성.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화율과 요 변화율이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냥 겉으로 포장만 다르겠지만 완전 그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패턴인 거지. 자, 그리고 문제 읽어볼게. HCl에서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가 1ml에 N이래. 얘가 10ml가 있으니까 얘는 원래 뭐야? 처음 여기 10N개가 있었던 거지. 10개 쓸게. 그냥 10개 알겠지? 그럼 처음에 얘가 10개가 있었던 거지. 10개. 내가 10ml가 있었으니까. 맞지? 그런데 자, 앞에서 풀었던 패턴 똑같아. 작년 수능이랑. 내가 여기 2V, 3V를 넣었어. 그럼 요 지점에서 부피가 얼마야? 10 플러스 2V다 라고 하고요. 여기 지점에서는 뭐야? 10 플러스 3V라고 한다면, 응? 여기에 존재하는 단위 부피당 이온이 8분의 3N, 4분의 1N이라고 말했잖아. 아, 숫자 졸라 더럽지. 내가 이거에 뭐 8분의 2다 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뭐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야. 결국 처음에 자총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단위 부피당이 아니고 진짜 이온수라고 한다면 얘가 처음에 10개가 있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변했는 거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8분의 3N 뺐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이온수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리고 어떻게 바뀐 거야? 4분의 1 10 플러스 3V,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찾았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노가다야. 근데 노가다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어야지 노가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봐봐. 여기서 이거 빼면 2 변하지. 여기서 이거 빼면 1 변하지. 그러면 숫자가 박살나게 더러운 분수가 나오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숫자가 있어. 10 빼기 뭐야? 8분의 3. 10 플러스 뭐야? 2V. 응?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지 말고 여기서 이걸 빼. 그러면 숫자가 그냥 10 빼기 4분의 1 뭐야? 3V거든. 그러면 뭐야? 누적해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어차피 2대 1 변했다 해도 되고 2대 3 변했다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2대 3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V 바로 5가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풀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요거 식 세워서 V는 5가 나오는 게몇분 걸리는지 봤는데, 숫자가 더러우니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에 배치가 된 거니까 너희가 이 30초도 엄청 크지? 엄청 크기 때문에 선생님을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좀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보다 산수가 빠를 순 없어.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 식 세워놓고 이렇게 해봤거든. 얘가 10, 얘가 15일 때, 뭐 얘가 20, 얘가 30일 때 이게 2대 3이 되는 숫자가 뭔지 바로 나오더라고. 이렇게도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 숫자 찍는 건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빠르게 내가 찾은 거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가 얼마였다고? 5였다고요. 그래서 다시 봐봐. 그럼 여기 10을 넣은 거고요. 10을 넣은 거고요.
얘는 15를 넣은 거죠. 자, 그리고 자, C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얘들아? 자, C 같은 경우는, 아, 얘 지금 얼마 넣은 거야? V가 5라면 그럼 얘는 지금 뭐야? 10을 넣은 거고 얘는 20을 넣은 거지. 그러면 잘 봐. 봐봐. 여기에서 HCl이 어차피 10ml에 10개가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 두 개의 합이 30이지. 그럼 얘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OH 이온수가 6분의 1이니까 얘가 30ml일 때는 얼마일까? 지금 다섯 개라는 거, 다섯 개. 뭐? 자, 상식론 단어를 쓰겠습니다. 왜 OH가 다섯 개였습니까? 20에 15개가 있는데 이 새끼한테 발리고 다섯 개 남은 거지. 그러면 얘가 20에 15개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야? 7점? 5개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10개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이번에는 누구가? 얘가 다 발리고 얘가 얼마? 2.5개가 남지. 그래, 지금 2.5개가 남은 거라고, X. 자, 그러면 흰색으로 쓸게. 자, X가 실제 2.5개가 남았는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니까 이 전체를 너희가 뭐야? 계산을 해줘야 하지. 20분의 2.5는 8분의 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답이 누구다? 1번 정답이었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산 연기 문제는 이렇게 중간 적정 패턴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2018년 6월 그 문제 스타일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과량의 소량을 조금씩 넣는 건데 무조건 너희가 단위 부피당 이온을 실제 이온수로 바꾸는 스킬은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그것도 얘랑 똑같은 패턴이지만 사실 2018년 9월 이 산연기 부대는 그 전에 6월 문제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완벽히 숙지한 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다? 그 6월 문제가 살짝 변형된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너희들한테 나타내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자, 열심히 산수 계산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중화 반응에서 이야기해 줄수 있고요. 선생님, 여기에서 큰 스타일이 수능에서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8번 문제 풀이했고요. 자, 칠판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19번은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과 이제 2018년 6월에 나왔던 이 기체의 양적 관계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기체의 양적 관계도 선생님이 18번에서 설명했던 것과 설명 말이 지금 바박바박거리고 있는데, 아, 너희들 막 웃을 거야. 자, 18번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지. 뭐야, 지금 이거 과량에 조금씩 넣는 거잖아. 과량에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는 교수가 계시는가 보지, 맞지? 자, 원래는 기체 양적 관계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그냥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19번 문제라고 하는 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온 2018년 6월에 나왔던 문제는 3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3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같은 경우는 제 학생들은 패턴 분석이 안돼 있어서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아이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야?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가지. 그럼 얘는 뭐다? A와 B가 만나서 C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A에 B를 조금씩 넣는다라고 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A 없어지는 만큼 C 생성되는 게 똑같아서 반응이 끝날 때까지 부피가 안 변하는 거지. AC가 같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유형은 오픈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선생님 변형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 교재에 이 문제를 변형을 해서 넣어봤거든요. 6평 반영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프를 아예 이렇게 내가 징징칙이 아니고 징칙 여기에서 반응 어디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형태로 요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가원에 한 3년 전쯤에. 그래서 요 패턴 한번 넣어봤어. 그럼 너희가 한번 물어볼게. 자, 과량의 소량을 조금씩 넣을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봐봐.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두 개의 합이 C와 같은 케이스, 맞지? 그렇게 되는 수 밖에 없지. 얘가 1대1 대, 뭐, 2가 된다고 하거나, 또는 요두 개의 차이가 얘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 놓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고 연습을 어느 정도 해주면 좋았다라는 거지. 뭐, 9월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는. 왜? 잘 봐. 징칙. 징. 맞지? 연습했지?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징칙이지. 징칙인데 좌우대칭되는 징칙이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어? 징칙.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너희가 연습이 끝내줬어야 됩니다. 근데 19번 문제는 이걸 알아도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지. 잘 봐봐.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너희가 연습이 된 상태에서 푼다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식이 A에 B가 있는데 A의 개수만 모르고 얘는 1대2로 반응을 해. 그러면 얘가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게 없어질 때 2만큼 생기지. 1 없어질 때 2만큼 생기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1 없어질 때 2만큼 없어진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처음에 들어있던 과량의 물질은 A였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 이 문제를 잘 보면 A, Y리터가 들어있대. Y리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B를 조금씩 넣었을 때 이때 완결이 됐대. 그때 전체 부피가 뭐야? 이때 전체 부피를 너에게 주지도 않고 이때 전체 부피를 그냥 줬어. 끝이네. 아무것도 없네. 대량 난감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과량의 A에 B를 조금씩 넣었다. 그래서 무엇? 여기 있는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분석을 해서 A가 얼마가 될 것인지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봐봐. A가, 그래서 여기 봐. 문제를 보면 A가 Y리터 있었는데 기체 1몰의 부피가 40이라고 하니까 얘는 이 40분의 y 몰만큼 있었다라고 치면 되는데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얘가 a가 3이라면 이런 느낌이지. 자, 1 들어갈 때3 없애. 어차피 얘는 없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피에 b가 모두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실린더의 부피에 영향 주지 않아. 그럼 a가 3 없어질 때 얘는 2밖에 안 생겨. 그러면 얘1 들어갈 때 변화율이 1씩 감소를 해. 반응이 끝나고 얘를 1몰씩 넣으면 1씩 증가를 해. A가 3이면 얘는 대칭이어야 돼, 대칭. 근데 대칭 아니잖아. 그럼 뭐야? A는 적어도 뭐 4, 5, 점점점 갈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기울기 줬잖아. 어떤 기울기 줬어요, 선생님? 봐봐. 이거 준 거잖아. 얘, 세 개일 때 변화되는 거. 이거는 하나일 때 변화되는 거. 그럼 기울기의 비가 3대 1이라는 거잖아. 기울기의 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3대 1의 감소율이 있고, 뭐, A가 있는데 B를 1, 2, 3, 4씩 넣었을 때, 뭐, 3씩 감소하다가 반응이 끝나면 1씩 올라가는 거지. 3 감소하려면 얘가 뭐 되는 수밖에 없어? 5 되는 수밖에 없어. 선생님, 19번 설마 수능에 원래 사가 잘안 나오는데 사가 한번 나왔어. 그래서 사가 뭐 사까지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풀어놓고 확인해봤어. 이게 진짜 온지 맞더라고. 설마 했는데. 그래서 5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지. 5가 있는데 5 얘가 1 들어갔을 때5다 쓰면 뭐 2밖에 안 생기니까 뭐 급격히 3만큼 감소를 한단 말이야. 3만큼 감소를 하고 반응이 끝나면 1씩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줬니? 얘 5를 넣었고요. 8을 넣었을 때는 5 반응하고 남는 게 3W다라고 하는 그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너희들이 해볼 수 있어야 돼. OA 플러스 뭐야? B가 EC가 되는데, 임마, 이게 40분의 Y몰이야. 근데, 이 지점을 쓸 거야. 왜? 우리가 쓸수 있는 숫자 단서는 출제자가 요거 써라고, 이거 26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이걸 써볼 거야. 그러면 얘는 반응이 끝났을 때 40분의 26 몰이 있는 건데 다 써야 되지. 마이너스 40분의 y, y 몰 쓰면 0이지. 근데 너희가 봐봐. 5대 1로 반응하고 5대 2로 생성이 돼. 그러면 얘가 5고요. 여기 이만큼 생기려면 40분의 y에다가 너희 뭐 해주면 돼? 5분의 2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얘가 100분의 y잖아. 얘가 100분의 y야. 100분의 y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100분의 y가 생긴 거야. 얘가 100분의 y가 생겼으면 얘 지금 1대2잖아. 반 땅이니까 얘는 뭐야? 200분의 y를 쓰는 거지. 그런데 잘 봐. 쓴 거랑 남은 게몇대 몇이야? 5대 3이잖아. 그럼 요 네모가 5대 3이 되면 끝나는 거지. 써볼게. 좀 더러워 보이지만 다 써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네모는 뭐야? 5분의 1 곱하기 뭐야? 1000분의 3y지. 1000분의 3y지. 그럼 요두 개의 합이 40분의 26이라고. 아, 정말 숫자 더럽지?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0.003, 0.01, 0.013y는 40분의 26.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여기 y에 관한 숫자, 정답 찾아주시면 y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까? 50리터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 안 되면 확인을 해봐. 50리터 찾았지, 지금? 확인을 해봐. 나는 확인 한번 해봤어. 여기까지 찾으면, 이건 금방 찾으니까, 5만 찾으면 노가다는, 앞에 산 경기 이거보다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안 되면, 50리터라고 했으니까, 40분의 50리터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40분의 50, 암산하는데도, 아니, 확인하는데도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40분의 50리터를 쓰면 얘는 40분의 얼마를 쓰는 거야? 얘는 5대 1이니까 10리터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서 5대 3으로 남으니까 얘는 40분의 뭐야? 6리터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얼마야? 5대 2니까 얘는 얼마야? 40분의 5대 2니까 20이지, 20리터. 그럼 얘는 뭐야? 40분의 뭐야? 20,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네, 40분의 26.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수 있습니까? 얘가 4분의 1 몰이었던 거야. 4분의 1 몰이 5W라고 하는 거야. 4분의 1 몰이 5W야. 그러면 1몰은 얼마일까지? 20이지, 20. 그러니까 20W분의 뭐야? 50리터. 띵띵띵. 뭐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숫자 2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문제의 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야?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꺾이는 패턴. 어떻게? 요런 식으로 꺾이거나, 맞지? 다르게 꺾이는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연습하면 모든 다양한 문제들 다 풀고 수능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속 반응에 관한 문제 이제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2017년 9월 모의고사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17년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거 알 거야. 금속의 반응성이다, 금속의 양적 관계다라고 하는 문제는 과량의 어떤 수용액에 금속을 넣어서 완벽히 반응시키는 그러한 데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패턴 자체가 고전이 과량에 뭐 AA 플러스가 녹아 있는데 내가 B를 넣었다. 그럼 치환된다. 뭐쓴 거야? 총 전하량 보존.
요거 쓴 거다라고 너희들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가 언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일정량의 금속이 있는데 수용액을 넣는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 이런 금속에 수용액을 넣는 문제는 총 전하량 보존이 아니고 뭐 내가 첨가한 부피에 비례해서 뭐야 총 이 전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뭐야 2017년 9월 이때쯤부터는 다시 과량의 수용액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금속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는데 어때? 처음에 존재하는 이온수를 다양하게 줘. 또한 내가 이걸 넣었을 때 넣어진 금속이 안에 수용액이 존재하는 이 이온들을 싹 다 반응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반응하고 뭐야 반응 안 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이제 다양하게 세분화를 해서 문제를 일반화를 시켜야 할 수 있는데 자 2017년 9월을 잘 보면 이게 완전 고전이 아닌 건 뭐 왜 완전 고전이 아니냐니까 반응 전에 수용액의 이온이 두 종류가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C가 하나만 반응시키고 하나는 반응 못 시켜. 그래서 그러한 반응성을 첨가한 게 또 새로운 포인트가 된 거야. 반응성. 그래서 어떠한 패턴인지 보고 총 전하량 보존은 되는지 본 후에 반응성을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번 문제 2018년 수능 문제를 너희들이 살펴보면 얘도 어떠한 패턴입니까? 이건 되게 쉽게 나왔었던 문제야. 처음에 어떤 게 얘 또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 하나밖에 존재 안 하는데 B를 넣었다. 그리고 또 C를 넣었다. 얘 어떤 놈인지 묻는 거지. 이때는 그냥 포인트가 반응성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이 Q라고 하는 상대값 해석만 제대로 하면 8분의 7, 9분의 7, 그러니까 얘는 7분의 7이다 라고 하면 뭐야? 지금 이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네. 이온수가 증가하려면 얘보다 넣어준 게 전하량이 적은 경우다. 그러면 뭐야? 또 이온수가 감소하려면 얘 반응시키고 C 들어간 게 임마보다 전하량이 이만큼 크거나 또는 이만큼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 2018년 수능 문제 역시 잘 봐. 완전 고전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지. 가로축이 첨가한 몰수. 가로축이 첨가한 몰수라서 총이온수 이렇게 감소되는 거. 뭐 이런 아니면 첨가한 몰수에 대해서 총이온수 증가하는 거 걔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렇게 특이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잘못 끼어 있었네. 아까 열심히 찾았는데 자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알겠지? 금속.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2018년에 치러진 9월 모의고사는 어떠한 게 조작이 되었을까 들어가 있을까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뭐 통계나 이런 트렌드를 이야기해 준다면 작년 2017년 한 9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에서 그러니까 뭐 우린 대성이면 대성 마이맥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또는 대성에서 나타나는 뭐 강대 모의고사 또는 또 뭐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타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꼭 하나씩 건드려줬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 뭐 이런 걸 건드려줬어. 자 예전 스타일은 어떤 문제냐니까 A, 뭐 A 플러스가 누가 있다. 내가 B를 넣어서 반응시켰다. 그리고 B를 다시 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물질을 넣다가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원래 평가한 트렌드였는데 작년 사실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조금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 뭐 A 플러스가 있는데 내가 B를 a little bit 넣어. 그럼 B가 여기 들어가면서 반응하겠지. 그러면 A를 싹 다 반응 못하니까 B는 반응하고 B, B 플러스가 동동 떠 있으면서 A가 여기 이제 있겠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다시 내가 C라고 하는 걸 넣어. 자, C라고 하는 걸 C 플러스라고 하는 용액을 넣을 거야. C 플러스라는 용액을 딱 넣으면 잘 봤던 얘가
A보다 반응성이 적어. 그럼 여기 석출됐던 게 뭐예요? 쉽게 다시 없애면서 다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의 문제가 있어. 즉, 석출된 걸 제거하지 않고 수용액에 남겨놓으면 얘가 다시 반응하는, 재반응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시즌2에서도 다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이걸 다룬 건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를 풀때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이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푸는 거야. 이건 말고 다른 것들은 뭐더 이상 상황이 연출될 건 없는데, 봐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뭐 처음은 열나 쉬워. 어떻게? 봐봐. 가 비커에 100ml를 넣었는데, 100ml인데 100에 6N이 있었대. 100ml에. 근데 여기에다가 뭐야? B를 WG을 넣었대. WG을 넣어서 반응은 뭐였대? 완결시켰대. 완결시켰다라고 하는 건 A를 다 없앴는 거야. 싹다 A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를 없앴대. 그랬더니 뭐야? 이온수가 뭐야? 4N이래. 그러면 이 뭐냐? 3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뭐야? 2 플러스 얘는 3 플러스다. 바로 찾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표를 그릴게요. 이런 건표 그리는 게 완전 편하다. 봐. A, 2 플러스. B, 3 플러스. C 플러스라고 또 좋네. 그러면 가는 총 전하량. 자, 얘가 6N이 있었으니까, 뭐야, 총 전하량이 12만큼 있었어. 그런데, 가 이후 나. 나에서는 얘가 빵개고 석출됐으니까. 얘가 뭐야, 4개가 들어갔으니까 4, 50이 맞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에서는 내가 누구를 집어넣었다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수용액을 집어넣었대. 얘를 집어넣었대. 그랬더니 봐. 다에서는 총 전하량이 12에 대해서 많아지겠지. 근데 자, 이때 넣은 C, C. 여기에 있는 C가 C 개만큼 있다라고 칠게. 근데 얘가 전하량이 플러스니까 전하량은 뭐야? 플러스 C만큼. 이건 개수면. 전하량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쓸수 있잖아. 그냥 플러스 C만큼 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씨, 이온수가 15개라네. 왜 15개야? 왜 15개야? 여기서 뭐 쿵딱쿵딱 반응했겠지. 자, 15개 될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반응성이 B가 A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알았거든. 그러면 반응성이 B가 A보다 커서 얘가 4개만큼 있으면 내가 C를 넣었는데 C는 그냥 그대로 11개가 들어가서 얘 빵개, 얘가 뭐야? 4개, 얘가 11개가 들어가서 15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 잘 읽어봐. 뭐라고 하냐니까 반응이 끝난 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대.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반응성이 C가 발려야 돼. 그럼 얘가 뭐야? 다시 재석출 6개가 나와야 돼. 그럼 무조건 여기에 있는 C의 이온수가 있어야 돼. 어? 있어야 되는데. 다과정후 봐. 비커에 들어있는 금속은 한 가지다. 이거 C여야 돼, C. 알겠니? 근데, 그럼 얘가 당연히 6과 4면 C가 5개겠구나라고 너희들이 예측해 줄수 있는데, C가 5개라면 내가 C 몇개 넣은 거야? 처음에 12만큼 얘가 전하량을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C 플러스 100ml에, 100ml에 있던 게잘 봐. 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전하량만큼 이게 들어가고 남은 게 여기 나타난 거야. 그렇게 해준다면 여기에 C는 뭐야? 총 17만큼의 개수가 들어갔다라고 쳐주면 우리가 뭐야?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실 수 있어. 그럼 여기 5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총전하량이 17이다라고 해서 뭐야? 29만큼 있겠구나.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아, 문제에서 뭐라 그래? C 100ml 있는 이온수는 다 과정의 4배래. 57? 4배니? 4배 아니지. 20 아니잖아. 뭐야?
무슨 성향이야? 잘 생각을 해봐. 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기 남아 있었던 거야. 그게 다시 반응한 거. 자, 그러면 이건 노가다 때린 것보다 수식 쓰는 게 좀 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게. 봐봐. B가 얘 여섯 개는 확실하거든. C가 있으니까 얘가 B개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C가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여야 돼? 9. 얘가 총 15가 되어야 하니까 11. B 플러스 C는 얼마다? 네. 얘는 9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또한 여기에서 차지하는 전하량이 뭐야? 3B 맞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얘는 어차피 있었다라고 치면 넣어준 C100ml에 있던 건 얘가 이거지. C에 있던 100ml의 전하량은 어차피 여기에 남아있는 개수. 잘 봐. 너 잘 계산해야 돼. 이거는 C가, 내가 넣은 C가 이미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얘 반응시키고, 지금 이거 12만큼 반응시키고 남은 게 얘야. 근데 문제에서, 자, 여기에서 C 플러스 100ml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있는 C의 개수가 이 개수의 뭐야? 4배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요 전하량만큼 얘랑 똑같은 거야. 잘 생각해봐. 자, 얘 C만큼 있을 때 뭐야? 어차피 얘 10 플러스 12의 전하량, 12의 전하량이었으니까 12 전하량이 있었으면 얘가 10이었다 치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과 여기 있는 전하량이 얘랑 똑같아야 돼. 이게 지금 전하량에 관한 내가 수를 쓴 거잖아. 그러면 3B는 뭐야? 3C지. C가 B랑 똑같은 거야, 개수가. 그럼 이거 9개 되려면 뭐 돼? 뭐밖에 안 돼? 4.5지. 야, 4.5지. 그럼 얘 얼마야? 18이네. 18 넣은 거네. 끝.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유 중 뭐야? 18개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선생님 이 문제 변형을 해서 학생들한테 뭐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준비를 중인데 어떤 걸 변형을 할까? 여기서 아쉽게도 너희가 싫어하겠지만 안 물어본 숫자들이 있어. 여기에서 반응했는 실제의 질량은 얼마일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정확한 9평을 분석해서 수능을 치른다라는 거야. 6평, 9평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너희들은 뭐야? 닥치는 대로 6평, 9평 변형 문제를 꼭 취해서 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 이 킬러 문제들 정리하면서 트렌드 분석하면서 수능 나왔을 때 아, 이거 묻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주면서 선생님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분석해서 수능 만점 모두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